이어지는 3세트 다 딸려나로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경기만 넘어가겠습니다. 최용화 선수의 진영. 최용화 가탈레나 5시입니다. 최용화 선수가 지금 0대2로 뒤지고 있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그림 그리고 그대로 한번 확 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것이 드러나지 못했고요. 네. 자, 그리고 이동영은 위쪽 한시입니다. 네. 뭔가 이제 자신의 경기 패턴을 바꾸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는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경기력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장기전에 어떤 그 장기전 도모를 통해서 장기전으로 가도 내가 경기를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선수다라는 것을 이동영을 상대로 보여주는 데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은 딜레마가 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로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매끄러움이 좀 덜한 느낌이거든요. 최용화 선수. 네. 이건 단순히 연습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연습은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여기 와서 실전 무대에 와서 자신의 컨디션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도 예전에 한창 경기가 안 됐을 때 이제 팀에서 지원을 해줘서 심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게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뭐 다양한 네.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뭐 시도를 해봤는데 뭐 자신을 믿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게임량을 줄이고 다른 쪽에 시간 투자를 조금은 하면서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많은 스포츠 내에서도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특히나 다전제 그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차지하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 최용화 선수는 다른 무엇보다 연습보다도 그런 것들을 조금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오늘 경기를 풀어내면서 그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네. 지금까지는 좀처럼 잘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네요. 언젠가 터지긴 터져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자신의 그 온라인 연습실에서 플레이하던 그 실력이 터지기는 할 텐데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게 되면은 보여주지도 못한 채 은퇴까지 할 수 있는 선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최용화 선수는 뭐 최대한 뭐 그런 쪽으로 이 선수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방송 경기에 대한 그런 부담감과 실력 발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선수들이 예전에도 다른 게임도 많고 지금도 그렇죠. 확실히 자신이 이제 카메라가 없는 공간에서 보여주는 실력과 그다음에 카메라가 돌아갈 때 어떤 보여주는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나서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극복이 되길 바랍니다. 자, 최용화 선수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연결체를 소환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세트에 자신에 대한 확신을 좀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주카면은 예전에 이제 제가 그 뭐 성세훈 캐스터와 함께 한 2년 전에 다른 방송에서 프로리그를 진행할 때 연습실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의자를 들고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EGTL 맞죠? 예, 박영훈 감독이 있었던 EGTL이었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주변의 노력도 필요할 만큼 사실 방송 무대가 떨리는 이런 무대인 거는 맞습니다. 사실 그 의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심리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저도 있었어요. 예전에 네. 되게 못했을 때 그 제 숙소 옆에 있던 화분 같은 거 있죠. 미니 화분. 네. 그런 걸 실제로 경기장에 가지고 와서 놓고 하고 옆에 그 당시에 제 팀원이 전상욱 선수였는데 옆에 상우 기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편하게 게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길 이겼어요. 네. 전상욱 선수의 사진으로 만든 판넬 이런 것까지 옆에다 갖다 놨으면 더 큰 효과를 받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네. 뭐든 가능하다면 해야죠. 그렇죠. 판넬이든 뭐든 진짜. 의자든 뭐든 그래서 이제 그 의자를 갖고 와서 경기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면서 경기에서의 승리가 이루어지니까 네. 그 의자를 사용한 선수가 연전 연승을 할 때 저희가 아, 이 선수는 의자왕이다 그렇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금방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저글링을 하면 두 번 찔러놓고 나서 대사 촉진을 먼저 찍었습니다. 지금은 아, 그 의자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최용화 선수가 말씀드리는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와중에 전진 수정 다 꽂혔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모선에까지 지금 네. 전진해서 꽂아놓고 있네요. 너무 다 봤어요 저글링. 네. 근데 문제는 진짜 이것도 애매한데요? 아 이럴 수가. 네. 아 이런 실수를 왜 입을 안 열죠? 아 이제 또 타이밍이 정말 생명인데 네 예. 아, 뒤늦게 여네요. 덕분에 정말 늦어져서 저글링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네 최용아 이건 정말 안타깝네요. 대기모기와 오자마자 끝까지 달려오자마자 다시 한번 목귀 네
옛날 저를 보는 것 같네요. 네, 흔들릴 때. 네. 자, 이거라도 먹고. 네, 다시 한번 역장 본진을 못 들어가겠고요. 네, 아예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네. 이거 다 먹고. 어쨌든 아 이것도 밀리네요. 이거 완전히 밀리네요. 오, 진짜 이게. 이거 안 될 때 진짜 뭐래도 안 돼요. 아, 포토스 입장에서는 완전히 화병 나겠는데요. 결국은 이쪽 지역에 대한 확장도 이루어지고요. 초반에 세팅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인구수 트러블. 그러니까요. 이게 수정탑도 깨졌고 자신의 초반 뭔가 푸쉬의 의도도 완벽하게 상대방한테 읽히면서 실수도 연발이 됐고 뭐 최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뭐 웃을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김명식 선수는 뭘 해도 됐는데 네. 오늘의 최영호 선수는 뭘 해도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혼 위회를 한번 올리는데 네. 지금 경기에 황혼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최영화 업그레이드 진화장에서 네.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방송 무대에 대한 공포증은 더욱더 커져만 가는데 네. 자 몰래 수정탑 같은 것도 뭐 좀 시도를 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침착하게 암흑기사가 되든 전면 올인이 되든 화끈하게 마지막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 보여줘야죠. 주저함이 없는 움직임들이 좀 최영화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동형 쪽으로 분위기가 좀 끌려간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는 만큼 네, 아래쪽으로 일단은 영역도 더 확보를 하고 있는 현재 이동형인데요. 네, 공격 타이밍은 어쨌든 쥐어짜도 안 나올 것 같고 상대가 업그레이드를 조금 더 앞서가는 과정에서 이게 정면으로 가는 어떤 그 푸쉬만 보여주고 나서 실제로는 암흑기사로 지금은 이득을 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앞선 경기에서 유일하게 이득을 봤던 게 암흑기사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저글링을 하나 빼놨던 것은 나올 걸 아니까 네. 저글링을 뒤로 놔뒀습니다. 지금 저글링으로 보는 순간 뛰겠죠? 네. 아니, 자, 막혀있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건 안전하게 망하는데요. 네. 문제는 번식지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암흑기사를 보고 이제 감시군주를 뽑아도 현재 최용화 선수가 트리플을 짓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피해는 이동경 쪽에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카시옥수를 일단 대비하고 있고 영역이 여기까지 퍼져 있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암흑성소가 잠시 후면 거의 완성이 되는데요. 그리고 수정탑을 3시 지형에 박아놨습니다. 대규모 기한으로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을 해야 돼요. 최용화 액션을 취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암흑기사만 가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최대한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액션 또한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네, 암흑기사만 가서는 또 절대 안 되죠 사실. 그리고 다른 것들 예를 들어 자신이 프로토스가 멀티를 시도를 해서 적에게 그쪽으로 시선을 돌려놓거나 아니면 실제로 앞마당 쪽으로 이제 푸시를 하는 이런 액션을 통해서 저그가 그쪽에다가 다른 곳에 신경을 쓰게끔 만들고 들어가서 이제 암기사가 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자, 내기 힘 확실히 좋습니다. 네. 내기면 아예 일벌레 20기 이상 잡아야 됩니다. 최용아 네. 들어간 자원 많아요. 지금 나눠서 갑니다. 네 군데서 활동을 해야죠. 네 군데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되겠죠. 이제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네 군데서 한 번에 넷까지 올려놨고 네. 다섯 이번에 최용아 급파이 캔슬 이동력 가스 없어서 감시군주 동시에 내기 못 만들죠. 네. 지금 중앙으로 그러니까 모아놨습니다. 중앙으로 한 군데서 한 군데로 모이는 겁니다. 한 군데로 네. 이만하면 일을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엄청난 성과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기서 최용화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멀티를 하고 뒤를 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일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물량으로 승부를 볼 것인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잠시 동안 광물 채취하는 시간대가 제로였습니다. 자, 이 시간대 최용화 선수가 얼마만큼 다른 걸 할지 그리고 또 견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감시군주가 떠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일단은 감시군주가 떠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최용화는 일단은 그 상황에서 멀티에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신이 좀 흐트러진 부분을 암흑기사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을 만한 기회는 일단은 잡았거든요. 최용화 선수가. 네. 자, 저분은 잠복 준비. 네, 이만하면 진짜 많이 따라왔죠. 아까는 거의 막 9-1 수준이었는데 네. 암흑기사 4기를 통해서 거의 5-5 가까이 맞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최용화 네, 트리플까지 완성시키는 가운데 다시 한번 뭐 분광기를 쓸 건지 분광기를 써서 상대방 본진 깊숙한 쪽을 한 번 더 상대가 좀 신경 쓰게끔 만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암흑기사는 일단은 자신의 역할을 좀 한 채 나왔고 둥지탑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암흑기사 2기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광기 하나 뽑아서 네. 더욱더 현란하게 괴롭혀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요. 일꾼을 계속 찍으면서 지금 트리플을 가고 있는데 요건 당분간 최용화 선수가 나올 생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 뮤탈리스크가 충분히 뜰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중앙으로 내려옵니다. 일단 병력들 참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최용화의 선택은 일단 후퇴. 네. 최용화 선수는 트리플 지역 쪽을 일단은 지키면서 유가스를 확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적의 이런 식의 병력
운영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남는 광물이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견제하는 쪽으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전에 암흑기선 하나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조용하 선수. 네. 자 그렇게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슬쩍 내려와 봤는데 아 일단은 바퀴만 이러고. 아 이런 거 좋죠. 네. 네. 자 조용하 선수가 굉장히 잘해준 건 뭐냐면 앞좌표를 지속적으로 타면서. 상대방의 병력보다 나의 병력이 많으니까 액션이라도 취하는 게 중요해요. 갔다가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촉수 하나 더 찍게 유탈 이외에 뭐 다른 병이 더 찍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데 환상불사 경찰이야. 지금도 잘하다가 네. 네 세밀하네요. 이동영 선수의 무빙이 한번 빠지는 척 했다가 상대가 따라 나오니까 다시 따라 나올 걸 예측해서 한 번 더 이제 그 입구 쪽으로 돌진해서 이제 뮤타로 와요. 환상불사조를 보내야 돼요. 토스는 중장기전을 잘하려면은 방송 경기에서 환상불사조를 계속 보내는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데 네. 연습 때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파수기 에너지 많을 겁니다. 근데 잘 안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관측선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급하게 하나 더 찍었거든요. 파수기 6기 지금 벌어가고 있는 그 저글링 그쪽 지역으로 뮤탈 때 보내왔고요. 자 다시 한번 중앙에서 네 빼게 만들던지 해야 되는데 최용화는 그냥 병력 많네요. 못 들어가겠지 이동영? 힘은 세요. 최용화가 힘은 세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엘리전을 건다면 빠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최용화. 네. 자 공격 병력이 지금 100입니다. 100카운트. 54개를 빼 나머지인데 또 정글링이 안쪽으로 들어오네요. 자 이것을 이제 무리 없이 막아줘야지 이 힘이 집중이 될 수 있는데요. 병력 일부가 지금은 빠져있기 때문에 이 모든 병력 갈무리하면 지금 있는 병력으로는 프로토스를 못 지키거든요. 프로토스 그냥 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또 그렇다면 그냥 위로 올라가서 상대방의 본진까지 올라갈 생각으로 지금은 플레이를 해야 돼요. 최용화 선수는 네, 네. 최용화 가스 없어서 추적자는 이제 못 찍어요. 그 말은 뮤탈리스크와 바퀴로 인해서 자신의 본진 한마당 제이멀티는 못 지키는데 이 병력의 화력 또한 좀 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선 경기의 엘리전보다는 괜찮습니다. 최용화는 자 연속해서 엘리전을 좀 머릿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크도 활약을 해야죠. 지금 이동영 씨 약간은 시간 싸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좀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자 이동영 선수는 본진과 제이멀티에서 자원 채취를 하고 있어서 자원 수급이 되는데 최용화는 이미 말랐단 말이에요. 아, 그 와중에 감시군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흑기사 하나 살려놓은 걸로 지금 가서 또 일벌레도 썰었습니다. 최용화 선수가 네. 네 앞선 경기보다 훨씬 더 집중력은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아 이쪽 지역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주요 건물들은 어쩔 수 없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면 아래쪽으로 타서 바로 촉수라인 완성되기 전에 제거를 해주면 충분히 최용화 승산 있습니다. 이번 경기 병력들 다 보냈죠? 일벌레는 지금 47개 사라졌고 지금 빨리 두드려도 뮤탈도 빨리 가야 되거든요. 빨리 가야죠. 여기는 지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돌아가나요? 자 앞전멸 이러면 지금 일벌레 빠져나가고 619가량의 광물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10시 쪽에다가 12시 쪽에다가 또 연결체를 하나를 건설을 했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병력의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요. 네 추적자 관리가 중요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대공이 되느냐, 토스에 얼마만큼의 병력이 대공이 되느냐인데 파수기 6기와 추적자 18기 정도면은 뮤탈리스크에 대한 승부로 됩니다. 불멸자가 바퀴를 잡아줄 수 있고요. 상대방의 감시군주 또한 끊어주게 되면 암흑기사가 활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최용화에게 승산이 있는 게임입니다. 저 암흑기사 한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겠는데요. 지금 네. 상황은요. 예, 모여져 있는 저글링과 바퀴를 지금 이제는 또 완전히 제거가 됐네요. 네. 지금은 토스는 보신 바 그냥 78이라는 숫자만 있습니다. 다 날았고 이건 하나 맞습니다. 건물 아예 없습니다. 위치는 좋아요. 저그가 싸우려면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데 건설 예정 부지에 네 파수계 에너지가 많잖아요. 네 역장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 수 있겠고 수호방패 또한 있습니다. 지금 건설 예정 부지거든요. 아직은 완성 안 됐고 완성됐죠? 컨트롤만 잘하면 토스가 지는 싸움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일벌레 찍고 나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데 비해서 지금 반대의 프로토스는 병력이 바깥으로 못 나온다는 것이 네. 지금 현재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아 새로 이거 새살림 차리게 되면 저그 쪽에 일벌레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네. 발전 속도에서 저그가 앞서나가거든요. 네, 12기 정도 지금은 살아남았고 뮤탈스크에 있다는 게 가장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전멸 추적자라든가 그러니까 추적자가 전멸이 있어도 바깥쪽으로 못 나가는 이런 상황이고 뮤탈스크만 하염없이 전멸로 따라가다 보면 지상 병력이 들어가서 상대방이 연결체를 또 공략할 수 있을 만큼의 화력을 갖고 있어서 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양상이긴 하네요. 아 이러면 이동영 다시 살아났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암흑기사가 아까 바퀴 뒤통수에 있다가 죽은 게 제일 아쉬운 거죠. 네,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뮤탈리스크는 여기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암흑기사 하나가 있었으면은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일벌레 다 썰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백운주가 138까지 뚫려있는 반면 채용안은 막혔죠. 발전 속도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병력 생산 못해요 채용아. 네. 아, 지금 이 숫자가 다인데 뮤탈로 잠시 후면 뮤탈로 상대편 병력을 바꿔줄 수 있을 만큼 뭐가 쌓일 수 있습니다. 예, 완벽하게 고립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네. 네. 이게 어느 순간 자신의 그 연결체를 버리는 판단도 지금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 뮤탈리스크라든가 지상 병력의 화력이 있어서 지금 연결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섬입니다. 네. 못 나와요. 그냥 섬입니다 여기엔. 거기 이제 밖에 나가 있는 일꾼 또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집을 비운다는 건 기동성적인 측면에서 저그 쪽이 먼저 들어오게 될 텐데 최영호 선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이거라도 빨리 잡아먹으려고 일단 벽 타고 내려왔거든요. 예. 근데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니까. 아,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겠네요. 최영호 가기 아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근데 그 이동령이 이런 식의 판짜기를 만들어 왔다는 것부터가 이동령 선수가 상당히 좀 노련하네요. 어! 파수기! 아! 수방패를 두르고 두르고 둘러도 파수기 날아갑니다. 야, 그 카운트조차도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아, 가네요. 네. 예, 그냥 간단한 뜻입니다. 일꾼 나왔죠? 네. 네. 가도 지고, 안 가도 져요. 그리고 한 군데 깨도 지금 네.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넷이 그 얘기인 즉슨 가서 그냥 엘리전을 해도 지금은 이동령이 이긴다라는 이야기. 아쉽네요. 결국 이제 최영아 선수 입장에서는 아 두 번 엘리전 연속해서 엘리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잠복 뭐가 있어도 잠복 파치손이 와야죠. 해도 이게 마지막이죠. 파치손이 없네요. 네 파치손 없고 네 아 이건 이제 보이잖아요. 남은 게 저거라는 게 보이는 거라. 아 이제는 여기도 못 끊었고 뭔가 지금 남아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서. 최용화 선수는 여기가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승부선을 꺼내 든 겁니다. 하지만 이동령은 왠지 오는 것도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봤기 때문에 미리 일벌레를 빼놓은 저 판단이 굉장히 좋았네요. 네 보험을 이미 들어놓은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 다시 한번 또 예. 이사를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변한 끝이에요. 뭐 없습니다 지금. 네. 광물 10 더 이상 뭐 세울 게 없고 6시는 뭐 저그 혹시 혼자 한 번 할 수 있을까요? 아, 백운주들. 그럼 네. 이제 결국은 4시네요. 네, 요거 하나 남은 이제 저 그러니까 3시 쪽 하나 남기는 했는데 자, 이제 뮤탈 가죠! 3시를 깨기 위해서 병력이 출발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자, 연결체가 깨집니다. 반대편에, 아 네. 일벌레 아. 일벌레는 정리. 진짜 더 답답해졌네요. 네 하필이면 또 우리 뮤탈이 그냥 근처에 있는 네, 바로 그 위치 갈 수가 없어요. 섬에서 이사 왔는데 벼랑 끝입니다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나갈 수 없고 공격서 완성. 이제는 일을 하자니 더 먼 곳에서 일을 해서 귀가하는 것도 멀어요. 네. 아 이거는 거의 뭐 기러기 아빠 수준인데요. 네. 그냥 월급이 받는 대로 네. 바로 보내는 거죠. 아마 해외 근무 수준입니다. 네, 지금 산을 넘고 갑니다. 화산을 네. 건너서 본인이 직접 월급을 전해주러 가는 겁니다. 네. 해외에서 이제 월급을 타서 네. 그렇죠. 네. 파견 근무. 네. 아 뭔가 이상해서 달려가 보는데 중간에서 끊깁니다. 저쪽에서는 아예 뭔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가지고 있는 자원 자체도 지금은 아 지금은 추적자 하나가 나와서 상대방의 네, 멀티를 지금 확인하러 가는데 전멸로 필사적으로. 네. 저건 이제 혹시라도 저그가 부화장은 있는데 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네. 떠나는 건데 여기거든요. 이거 보는 즉시 이건 어우. 자 이런 전투는 좀 괜찮은데요. 하지만 언제나 정면에서 싸우면은 좋은 전투를 할 수 있기는 하죠. 네. 도착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뮤탈리스크가 가야겠네요. 안 가나요? 자 뮤탈을 한 개 한 개씩 잃고 있는 거는 약간 좀 네. 역전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뮤탈 이러면 안 돼요 이동령. 뭔가 자신이 아 예 이걸 뭐 못 나오게끔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제 일벌레가 더 원활하게 일하는 위치에 있는 또 이동령 선수고 연결체 깨려고 하면 안 되죠. 네 못 깹니다. 그러니까요. 뭐 나눠 가는데요. 예, 이거 뮤탈만 커트.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 병력이 저 지금 지상 병력이 입구 쪽에 진을 치고 있는데 네 이 병력들이 지금은 3시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불멸자 두 기. 자 몇 네. 추적자죠 이게? 애매한데요? 10 추적자. 네. 11 추적자. 하나 더 있고. 예, 그러면 12 뮤탈과 싸우면 되죠.
이거 컨트롤 싸움 걸면은 네. 태용아가 뮤탈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뮤탈만 잡아먹게 되면은 오! 뮤탈 일단 뒤쪽으로 뺏고 오! 도착! 왔어요! 오! 도착! 자, 다 취소하고 적금 없어! 적금 없어! 네, 도망가게 하는데 적금 없어! 적금 없어! 자, 최용아! 없어! 최용아! 300원! 없어! 300! 300원이 없어! 모니터! 예! 모아서! 300원이 없어요! 네! 222! 오? 왜 가나요? 최용아! 어? 너! 아, 최용아! 나중에 이걸 리플레이 어떻게 보려고! 꿈과 희망을 하고 도망가야죠! 집으로 가야 돼요! 네! 이 병력 끊기게 되면은 병력 조합이 다 깨지게 됩니다! 보기? 자 모여야 되는데 아 모일 수 있나요? 아 모여야 되는데 맞아야 되는데 추적자 없어요. 추적자 없어요. 추적자 아 대거기와 대거기와 뒤에서 끊겼습니다. 게다가 추적자가 끝났네요. 7추적자 네 7추적자 네, 이제는 일벌레도 싸웁니다. 네 일벌레 준비하고 있죠. 아 같이 가면은 뚫리게 했는데요. 방자 과충전 있었네요. 네 모세렉은 지금은 안 나갔으니까 지지 아 이동형 아 가장 좋은 판단은 추적자와 모선액이 같이 가서 부화장을 깨고 대규모 기환 이런 식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모선액이 좀 늦다 보니까 이동 속도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네요. 최용아 아쉽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지금은 이동영 선수가 뭐 짧은 단기전이든 그리고 장기전이든 네, 모든 것에 대한 대비를 다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운영도 훨씬 더 매끈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 최호 선수가 방송 무대에서 보여준 어떤 능력 자체가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100%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방송 무대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못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이런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결국 그 치열한 승부 아, 한 개의 세트를 최용화가 얻어내지 못하면서 자신의 색은 보여줬습니다만 결국은 아, 여기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그 네 번째 16강 진출자로 확정 지은 선수는 바로 이동영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동영 선수가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동영 감사합니다. 선수 많이 기쁘시죠? 네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이영섭 감독님이 자꾸 이제 저 적이니까 너 무조건 질 거라고 자꾸 도발을 하셔서 네. 전 제가 그래도 이영섭 감독님 팀 에이스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대만에서 정말 기계처럼 연습만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셨나요? 일단 작년에 성적을 많이 못 내서 그냥 기본기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냥 기본기 늘린다는 생각으로 그냥 게임 수를 최대한 많이 늘렸어요. 대만에서 오늘 경기에서 2, 3세트 모두 엘리미전 양상이 보였거든요. 이런 엘리미전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되신 건가요? 사실 딱히 준비한 거는 사실 만발의 정원밖에 없었는데 다른 맵은 그냥 보면서 그냥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올인 위주로 많이 해주셔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 집중력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번 리그 목표가 아주 재밌어요. 네. 최대한 오래 살아남고 싶다. 네. 네, 이 말인 즉슨 우승하고 싶다는 뜻이겠죠? 네 똑같은 말이죠. 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어제 저희 팀이 아쉽게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남은 요이 플래시르브스 팀원으로서 최대한 높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동영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이정훈 선수와 정명훈 선수의 대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